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엄마를 폐합병증으로 하늘나라로 보낸 한 대학생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주에 위치한 리시움 대학의 경영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파울로 존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2016년 8월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어머니. 어머니의 살아생전 소원은 아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는 것. 그런데 어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졸업식을 보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아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대학을 착실히 다녀서 대학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위에 안 계시죠. 이 조은군이 아이디어를 짰어요. 어머니의 살아생전 건강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의 그 사진을 어머니의 어떤 실물 키 그대로 입간판으로 제작을 해서 본인의 졸업식장에 어머니의 판넬을 들고 간 겁니다. 아름다운 어머니, 젊은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와 함께 졸업사진을 찍는 데 성공한 이 아들의 특별한 졸업식 모습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라 라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 정말로 대견하게 봤으리라고 저희도 확신을 하면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